이른바 최동욱 뒷조사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해 법원이 유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당시 청와대 인사는 무죄, 국정원 직원은 유죄지만 집행유예. 그리고 청와대와 국정원 개입 의혹을 제기했던 서초구청 간부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구청 간부가 언론 인터뷰를 해서 사회 갈등을 야기했다는 점 등을 실형 선고 이유로 밝혔습니다. 김종훈 PD가 취재했습니다. 조호영 전 청와대 행정관 무죄, 국정원 직원 송모 씨 집행유예, 조희재 전 서초구청 국장 징역 8개월 법정 구속. 이른바 최동욱 뒷조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명의 명함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지난해 6월 청와대 행정관 신분으로 조희재 당시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게 뒷조사를 의뢰한 혐의를 받는 조호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해 유죄의 의심이 들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청와대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해온 조희재 전 국장에 대해 재판부는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책임이 무겁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희재 전 국장이 범행을 단순히 부인하는 것에 넘어 다른 사람을 지목하는 등 음모론을 야기하기도 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허위 진술을 사실인 것처럼 언론을 통해 유포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적 갈등까지 유발했다며 조 전 국장의 언론 인터뷰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오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국정원 직원 송모 씨는 지난해 6월 조희재 전 국장에게 최근의 가족관계 정보를 요청하고 제공받은 인물입니다. 송 씨는 비슷한 시기에 최군이 다니던 초등학교 관계자로부터 최군의 개인정보를 받은 혐의도, 조 전 국장에게 부탁해 최군의 가족관계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송 씨가 국민을 위해 봉사해왔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최근 간첩 증거 조작에 가담한 국정원 직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때와 같은 사유입니다. 이른바 최동욱 뒷조사 사건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해온 참여연대는 형량을 떠나 국정원의 범죄 행위가 유죄로 확인된 점은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어쨌든 검찰 수사를 위축시키려고 국정원 직원이 불법적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고 했던 것이 법적으로 인정을 유죄가 확인되었다는 점. 예, 그거는 이번 판결의 의미고. 참여연대는 청와대 개입 의혹에 대한 무죄 판결은 검찰이 항소와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수사 범위를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총비서관실, 이번에 조호영 행정관에 대해서 무죄 난 것을 바로잡아야 될 뿐만 아니라 네. 아예 기소하지 않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에 대해서 기소도 빨리 해야 될 거다. 오늘 선고를 마친 뒤 재판부는 법정 구속되는 조희재 전 국장에게만 발언 기회를 줬습니다. 조 전 국장은 강한 어조로 저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